내 남편 한 분과 만난 지 100일 만에. 아,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굉장히 좀 로맨틱하게 받았다면서요. 아, 그래요? 당일로 홍콩에 갔었어요, 같이. 아, 당일치기로요? 네. 아까 네. 제가 그냥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문득 했었는데 신랑이 기억해가지고. 네, 와, 멋지다. 홍콩에 당일로 가서 당일치기로. 이제 무릎을 꿇고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라이프가 되어줘. 그래서 이제 결혼을 승낙하고. 네. 예. 그리고 다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포즈라는 건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넌 내 여자 다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이제 로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로또를 매주 삽니다. 근데 5년 동안 진행하는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로또가 안 맞은 이유는 다 너뿐이야. 네가 나의 로또이기 때문이야. 아, 진짜. 진짜. 나는 앞으로 안 맞아도 돼. 와. 네가 나의 로또니까. 로또 하면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아니 너무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아니면 성공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었죠. 막 와이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보통은 처음 할 때 떨잖아요. 아니 뽀로로도 발음 잘 못하는 사람이 그게 신문에 있다고.